안녕하십니까. 박정화 기자입니다. 우리 시장 환경 분석을 공부할 텐데 시장 환경 분석은 두 가지 공부하는 겁니다. 경제학하고 경영학 공부하는 것인데 경제는 이제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만 공부합니다. 거시경제만 공부합니다. 참고로 이제 미시경제를 뭐하는 것이냐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범위지만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 가격 결정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미시경제 어떤 뭐 세세한 그런 경제를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거시경제 큼직큼직한 걸 공부하는 것이죠. 뭐 경제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뭐 소득 물가 뭐 환율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등등등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것이 뭐 거시경제입니다. 국민경제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죠.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큼직큼직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미시경제는 가격 결정 이론인데 공부하지 않는다 했었죠. 일단 그렇게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네가 뭐 경영학도 공부한다며. 경영학은요 뭐 좀 재미없는 과목입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이론적인 걸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이론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하는 건데 단순 암기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나오겠지만은 실제로 단순 암기사항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외울 건 또 외워줘야 된다. 뭐 경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써먹을 때가 좀 있죠. 뭐 공부해두면 뭐 주식 할 때라든가 뭐 투자할 때라든가 어느 정도 다 도움이 될 텐데 뭐 경영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도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제하고 거시경제하고 우리 경영학이 섞여 있다 했는데 그 경영학 쪽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요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경제 쪽은 조금 뭐 파트가 이렇게 몇 페이지 안 됩니다. 뭐 200페이지 조금 안 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적질 않은데, 근데 실제 시험은 뭐 대부분 경영 쪽에서 나오고 경제는 몇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우리 전체가 뭐야? 대략적으로 500페이지쯤 되는데 200페이지가 경제, 뭐 경영 한 300페이지인데 실제는 대부분 경영 쪽에서 나오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경제를 너무 깊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OT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거시경제학의 기초 쪽 하는 것인데 일단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미시경제학은 가게나 기업 등의 경제 주체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경제 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의사결정 내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상품의 가격과 수급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가격 결정 이론이라고. 가격 결정. 뭐 당연히 가격이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설정되는 것이죠. 수요가 늘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공급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는 거시경제 공부한다고 아까 말했듯이 국민경제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가, 뭐 소득, 뭐 환율, 뭐 금리 뭐 등등등 뭐 국제 수지도 있고요 뭐 등등등 많은 걸 공부하겠죠. 좀 더 거시적으로 큼직큼직하게 공부하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시경제가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죠. 미시경제는 지금 두 줄 읽었는데 세 줄 읽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언급조차도 없다고. 이어서 미시경제학은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과정은 주요 분석 대상을 하고 있어서 가격결정 이론이다. 말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가격은 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에 비해서 거시경제학은 글자 의미와 같이 경제를 크게 그렇죠? 큼직하게 거시적으로 크게 모아서 연구하는 것으로서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소득, 실업, 물가, 금리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다. 뭐 제가 강의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꼭 밑줄을 안 긋는다 하더라도 잘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제가 강의 안 하는 부분은 아예 안 보면 되겠죠. 물론 뭐 소설책 읽듯이 쭉 봐서 나쁠 건 없지만은 핵심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이거 뭐 공부 많이 한다고 시장 환경 분석이 공부 많이 한다고 실력이 막 확확확 느는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 7페이지 갑시다. 7페이지 거시적 시장인데 그다음 이제 8페이지 표가 있는데 8페이지 표부터 봅시다. 거시적 시장 개용 나오는데 개항 나오는데 노동시장 뭐 상품시장 증권시장 화폐시장인데 뭐 이해를 해야지 이거 뭐 외울 건 아니다. 노동시장은 노동이 거래되는 대상이다. 노동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력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람도 채용하고 그런 것이죠. 가격 변수가 임금이다. 그렇죠. 노동의 공급이 늘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일할 그 공급이 늘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뭐 싸게 싸게 이제 임금을 주는 거지. 아니 일할 사람 많은데 내가 한 명만 뽑을 거야. 그럼 뭐 굳이 뭐 또 연봉 많이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이 늘면 당연히 임금이 더 떨어지는 거지. 임금이 이제 가격이 되는 것이고, 수요가 많아.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해. 근데 공급이 별로 없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연봉이. 그러니까 뭐 나오잖아요. 뭐 시골에서 뭐 시골 갈수록 이제 의사들이 연봉이 더 세지 않습니까? 잘 안 가려고 하니까 뭐 어디서 뭐 연봉 3억을 준다더라, 뭐 4억을 준다더라. 근데 시골에 뭐 의사들이 안 간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임금이 가격 변수다. 공급 주체, 팔려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공급 주체, 팔려는 자, 수요 주체는 뭐 필요로 하는 자, 사려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뭐 가게에서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 뭐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급처가 된다, 가게에서. 그 다음에 수요처럼 뭐 많겠죠. 필요로 하는 것은 뭐 기업, 정부 다. 뭐 정부에서 뽑으면 뭐 공무원 뽑는 것이고, 아니면 공기업에서 뽑는 것이고,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아, 이해하시면 되겠다. 상품 시장은 뭐 재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 재화는 물건이고 용역은 서비스겠죠. 물가가 가격 변수다. 뭐 재화든 용역이든 다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강의 용역을 진행하는데 또 단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또 뭐 비율로 할 수도 있고 단가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어쨌든 용역도 그렇고 또 재화도 마찬가지야. 물건 가격 얼마냐? 물가죠. 뭐 물가가 뭐 물건 가격인 것이고. 공급 주체라는 뭐 기업이 되겠죠. 기업에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비록 인스티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강의를 파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요 주체는 뭐 다지 뭐 가게에서도 재화 용역 필요로 할 것이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재화 용역을 다 필요로 할 것이다. 수요 주체는 뭐 필요로 하는 자, 사려는 자를 말한다. 지금 박스 보고 있죠. 증권 시장, 뭐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에다라 보시면 될 것이고요. 가격 변수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금리죠. 금리. 금리는 화폐에 대한 어떤 가격을 의미하는 거다. 화폐에 대한 가격, 화폐에 대한 공급이 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면,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고. 금리가 이 자리죠. 공급이 늘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화폐에 대한 가격이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 화폐의 가격, 화폐에 대한 가격. 그래서 금리도 다 가격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한다 많은 곳에서,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화폐의 공급량이 막 늘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가격을 금리 이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채권이 거래되는 것이 이제 증권 시장인데, 뭐 채권을 누가 공급하냐? 기업하고 정부. 기업이 채권을 팔면은 우리가 뭐 회사채를 공급했다,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부에서 채권을 팔면은 뭐 국공채를 발행했다 이런 말 하죠. 국가 공채에서, 국공채에서 국채를 발행했다, 뭐 공채를 발행했다,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하고 정부가 각종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필요로 하는 거는 채권을 사는 것은 가게에서도 살 수 있고 기업에서도 채권을 살 수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가게에서 기업도 다 주식을 필요로 하고, 화폐 시장은 뭐 이거는 화폐가 실제로 뭐 거래되는 시장은 따로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래 대상이고, 그래서 금리가 역시 화폐 시장은 뭐 가격 변수가 금리가 될 것이고요. 화폐 돈을 누가 공급하는 겁니까?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겠죠.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서 다 공급하는 거잖아요. 수요, 화폐에 대한 수요는 뭐 가게, 기업, 정부 뭐 다 되는 것이지.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쭉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는 거래 가격하고 가격 변수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밑에 두 개는 그냥 쭉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전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거 이제 문장으로 쭉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상품 시장은 아까 그 박스에서 첫 번째겠죠. 국민 경제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재화 용역의 총체적인 가격 수준인 물가가 가격 변수다. 아까 그 박스 봤던 걸 다시 한번 문장으로 볼 뿐입니다. 재화 용역에 대한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재화 용역에 대한 공급이 늘면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물가가 물건 가격이고 다 가격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사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럼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고,
이 아파트를 이제 팔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 아파트 단지에. 그럼 공급이 되는 거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뭐 가격이라는 건 다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니까. 그 다음 단락. 노동시장이, 노동시장은 생산요소인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역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은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에 대한 공급이 늘면은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죠. 임금이 가격 변수가 되겠죠. 아까도 말했던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 그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급이 엄청 느는 거잖아요. 그럼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연봉이. 근데 수요가 엄청나게 듭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 그럼 이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기업에서 임금이 막 올라가는 것이죠, 연봉이. 예, 노동시장은 생산요소인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임금이 가격 변수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량 공급량에 따라서 또 임금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올라가고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 다 보면 이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단락에 증권시장은 기업이나 정부 와관이나 정부의 오타겠죠. 오타가 한번 나면 이제 계속 납니다. 오타가 안 고쳐집니다. 보통 그래요. 증권시장은 기업이나 정부의 자금 차입 수단인 채권 등이 증권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다. 뭐 채권 쪽을 보시면 되겠고 아까 다 봤던 것이고 세 줄 밑에 끝에 채권은 금리랑 역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가격 변수는 금리, 이자리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떨어집니다. 우리 다 회계 공부했잖아요. 회계 미래 캐시플로 갔다가 그 명목과 상여금의 미래 캐시플로 갔다가 금리로 현재 가치 하면 채권의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금리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럼 금리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금리하고 채권은 반대로 간다. 이게 현재 가치 생각하시면 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화폐 시장은 지급 결제 수단, 가치 저장 수단. 그렇죠. 화폐를 뭐 저장, 뭐 저축할 수도 있고, 뭐 지급할 때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쓰겠죠.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인데 한 줄 밑에 끝에 이자리 가격 변수로 작용한다. 뭐 화폐에 대한 가격이 금리 이자리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면은요 금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화폐에 대한 공급이 늘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지금 코로나가 다 급박이 됐지만은 코로나 때 막 돈을 풀었잖아요. 재난지원금 등등에서 막 돈을 풀었잖아요. 화폐에 대한 공급이 확 늘었지.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확 떨어지는 것이죠. 금리가 떨어지는 거, 화폐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화폐는 별도로 구분된 시장에서 거래된다기보다는 그죠. 화폐 시장이 뭐 그냥 뭐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죠.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은 뭐 기본적으로 따로 없다. 아, 상품 시장, 노동 시장, 증권 시장 각각의 거래 대상물이 거래될 때 교환의 매개물로서의 의미가 크다. 실질적으로는요.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10페이지 갑니다. 2절 국민경제 순환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 경제 쪽은요 뭐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해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영 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한 대충 한 300페이지부터가 200페이지 넘어서부터가 이제 경영 중심이 될 텐데 앞쪽은 경제 쪽인데 경제 쪽은 외우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시험도 뭐 간단하게 나와요. 경제 쪽은요. 경영 쪽은 오씨 내가 공부 안 한 것이 막 나오는데 왜냐면 워낙에 방대하니까 경영이. 예, 10페이지 보시면은 국민경제 단순한 순환 모형에서 그림 1-1이 나와 있죠. 이거 갖고 뭐 낼 건 없고 그냥 쭉 보시면 되겠지. 가게에서 가게가 뭐 가정이라 보시면 되겠지. 가게에서 노동력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일한다 이런 얘기잖아. 노동력 공급하면 노동시장에서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가서 일하면 공급 노동력 공급한다 하고 기업 입장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뭐 당연한 게 두 번째고요. 뭐 세 번째로 가면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겠죠. 뭐 상품 공급, 뭐 용역 공급하고 그럼 그 상품 시장이고 그 상품 수요가 또 있는 것이죠. 재화 용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다. 가게에서.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면 우리가 또 뭐 사 먹잖아요. 뭐 샴푸도 사고 뭐 비누도 사고 뭐 먹을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고 가게 입장에서. 그래서 가게가 결국 돈을 벌면 또 저축도 할 것인데 그 저축을 은행한테 할 것이고 금융시장. 그래서 은행은 또 자금 필요로 하는 기업 가게 등한테 자금 또 빌려주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는 것인데 이거 갖고 시험에 낼 게 뭐가 있냐고 그냥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뭐 돌고 도는 거지 계속적으로.
그래서 굳이 말하면 노동 공급이 1번이고요. 노동 수요가 2번이고 상품 공급이 3번이고 상품 필요라는 상품 수요가 4번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5번 저축할 것이고요. 그래서 은행은 저축하면은 뭐 그 저축한 걸 바탕으로 은행은 또 돈을 빌려준잖아요. 자금 조달이 6번 쪽이 되겠죠. 외울 거 없고 시험에 나올 건 없다. 그냥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국민 경제 세 가지 측면. 예. 보시죠.